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인데요. 오늘은 뭉크의 절규라는 이 그림을 한번, 절규? 스크림 비명이라고도 뭐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 그림을 한번 토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파보다라는 말은요, 자세히 살펴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예, 그래서 토파복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가만있어봐. 한 얼마 정도 됐나? 참. 2018년 1월부터 먹었으니까. 아, 2019년이었나? 2018년이었나? 아, 잘 모르겠네. 2018년이었던, 2년 넘었네. 2년 넘게 먹고 있거든요, 우울증 약을. 많이 좋아졌는데, 아, 저이 느낌을 진짜 알것 같아요. 그 이분도 지금 에드마 바르 뭉크도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한강 다리 지나가다가 자살 충동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좀 좋아졌을 때. 그런데 좋지 않았을 때에는 진짜 그 아무 뭐 진짜 어떻게 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진짜. 이 세계가 이렇게 왜곡돼서 보이는 이런 느낌, 이렇게 막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축 늘어져서,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모든 게 혼돈스러운 그런 느낌? 이렇게 막 모든 게 이렇게,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고, 이렇게 진짜 아무런 의욕도 없어진 상태에서, 뭐, 손을 휘휘 저어도 뭐 만져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모든 게 무슨 환영 같은 느낌? 이런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직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예, 이 심정을 물론 이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린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이 그림을 좋아하는 거겠죠? 예. 자, 한번 이 그림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중심이 되는 거는 이분의 얼굴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자신의 모습인 것 같은데,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거겠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를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손이 왜곡돼 있죠. 자, 손이 굉장히 길게 자, 왜곡돼서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그쵸,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진짜 귀를 완전히 덮고 그냥 머리까지 전체를 다 덮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후광처럼, 그죠? 이렇게 휩싸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 이게 고통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여러분이 보면 눈동자도 그려져 있 눈동자는 그려져 있지 않은데, 여기 희미하게 이런 그림자 같은 걸 넣어서 텅빈 진짜 시선, 이런 거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공포에 질린 얼굴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진짜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그렸네요. 그쵸? 그리고 입도, 코도, 형체가 없고, 코도 그냥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냥 진짜 콧구멍만 그렸고, 그죠? 더 확대할 수 있나? 아, 그럼 그쵸? 캔버스의 질감까지 다 보이네. 여러분, 이, 진짜 되게 엿게 칠한 것 같네요. 그쵸? 여 아래에 있는 바닥도 보이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그 고흐처럼 진짜 막 덕지덕지 이렇게 막 바르는 그런 게 아니라 힘없이 이렇게 진짜 몽환적으로 그냥 쓱쓱 칠한 느낌이 드네요. 입도요,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거 봐. 이렇게, 좀 회색과 잿빛과 이런 벽돌색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려놨고, 입안도 그냥 붉은색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보통, 그쵸? 입은, 입안이 붉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허하게. 내면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네. 그쵸? 텅 비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 다른 배경 같은 거 보면, 여기 배경도 여기도 허술하지만, 여기 얼굴이 진짜 허술하게 그려져 있네요. 그쵸? 일부러 그렇게 한 거겠죠, 여러분. 그쵸? 왜냐면, 영혼이 없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그야말로 혼돈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심정. 아, 패닉 상태인 거죠. 패닉 상태. 패닉 상태,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고 옷을 보면요. 옷이 있는데도, 이런 데는, 이렇게, 뭐지? 강하게, 조금, 물감을 두텁게 바르고, 다른 데는 선기선기 바르는 데도 있고, 아예 지금 바르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니까요. 그냥 이 그림 자체, 여기는 거의 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긴 그냥 캔버스에 그냥 표면이 나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거예요. 그리다가 한 붓으로 끝으로 이렇게 쭉 그리고 더 이상 칠하지 않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림 자체가 패닉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 자체가 하나에 그냥 하나 뭐라 그럴까? 그냥 행위 자체가 일단 절규 같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절규예요. 그죠? 예. 절규를 그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절규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팔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리고 여기도 원색에, 그쵸? 혼돈을 느끼는 무슨, 진짜 그야말로 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소실점으로 향하는 저쪽에 구석에는 유령처럼 생긴 사람들. 여러분, 제가 제 일기의 한 구절에 모든 사람이 유령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 인생 자체가 원래 목적이 없는 것인데, 무슨 목적을 그렇게 해서 아등바등 사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계기 없어요. 그냥 유령처럼 진짜 섬뜩하죠. 이 사람들은요, 존재하지만 나한테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보시면 근데 공포감을 유발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아, 이 인간, 왜냐면 인간이 우울증 걸렸을 때 가장 무서운 또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여러분 이게 왜곡돼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가 엄청 확대되어 있고, 여기 지금 고통받는 사람의 지금 그거는 나머지 세 개는 뒤로 그냥 축퇴되어 있습니다. 축퇴 눌러서 있어요. 세상은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고 축 눌러서 있어요. 여기는 이런 것들은 저기 지금 그거겠죠. 여기는 지금 뭐 강이나 바다 같은 거 아니면 호수? 여기서 이분이 노르웨이 분 아니신가요? 오슬로 지금 거기에 오슬로 이거 지금 오슬로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휘돌아 나가는 이런 것들도 그냥 거칠게 손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짜 엄청 표현적이네요.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그냥 가감 없이 드러내는 붉은색도 하고 그다음에 기류가 막 섞여서 그냥 막 혼돈의 도가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게 왜곡돼서 이렇게 모든 게 왜곡되고 이 뭐라 그럴까요? 그림자라든지 이런 뭐 대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그냥 갈마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사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난그 다리의 난간이 나무 재질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그좀그 원근법이 왜곡돼 있어서 진짜 저기 뒤는 엄청 지금 축소되어 보이고 그쵸? 저기에 그 호수는 진짜 그야말로 지금 이게 석양을 받은 호수를 그린 것 같죠? 그쵸?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배에서 뭐 배가 한두척 있는 것 같은데 배는 거의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 저먼 곳에 저런 것은 그냥 그런 배경과 여기 지금 이런 게다 섞여서 그냥 그죠? 혼돈의 도가니고요. 그다음에 이 작품의 가장 또 강렬함을 불러일으키는 게이 석양.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석양 마치 눈동자처럼 묘사돼 있네요. 그죠?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으니 와 엄청 확대되네요. 아 이거 보세요. 여기는요. 아 이거는 진짜. 되게 꼼꼼히 그죠? 촘촘히 칠한 걸알수 있네요, 여러분. 그죠? 아까 전에 그 얼굴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여기는 와. 근데 여기 이런 거는 빈틈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슥슥 칠한 건데 더 강하게 칠한 거 맞는 거. 여기서부터 물감을 짜가지고 쭉한 붓에다 한 붓으로 이렇게 쭉 하고 또 조금씩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건데,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에너지가 막 진짜 좀 뭐라 그럴까? 막 우리를 잡아먹으러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하게 만드네요. 왜냐면 붉은색에다가, 그쵸? 노을이, 그죠?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좀 광적인 붉은색이잖아요. 그쵸? 야, 이 붉은 것과 이런 것, 이 초록색도 그죠? 이게 광기에 찬 색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도 계단 같은 것도 여기는 이렇게 대충대충 좀 이렇게 칠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여기를 보면 아래에 중심이 없는 것처럼, 그쵸,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쵸? 여기는 아예 그게 몸의 형태가 없어요. 맞지? 그쵸? 그냥 이 사람도 사람의 어떤 주체성이 없고, 모든 게 먹여 삼켜지는 느낌이고, 지금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와, 이거 진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돌아나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이런 어떤 광적인 상태에 이렇게 다 용해되어 들어가가지고 세상과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사람, 그죠? 여러분, 이런 느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우울하고 조금 우울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은 병원에 가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이거 의지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가능성이 큰 거는 뇌에 어떤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 우울증은요, 정신의 질병이라고 알수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신체의 질병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이 어디서 발병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 마음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저는 물어봐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심장에 있다고요? 아닙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뇌.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뇌는 육체입니까? 정신입니까? 뇌는 육체죠. 뇌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에요. 우울증도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나는 의지가 안 좋아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경증이더라도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그냥 끝까지 안 가다가 파면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울증 때문에 직장도 잃고 대인 관계 사람도 다 잃어버렸어요. 치명적입니다.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 이것도 재밌네요, 여러분. 보시면, 난간에 이쪽 한 부분이 이렇게 그거네요. 휙 증발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그것과 섞여 들어가네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확 섞여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증발하듯이 해서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경계가 뚜렷하지 않죠? 그죠? 석양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알겠네. 여기는 그냥 그거네. 밭이네, 밭. 또그 들이네, 들판. 들판도 이렇게 그냥 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죠? 이런 어떤 기운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같이 그냥 함께 그냥 섞여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그죠? 혼돈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죠? 혼돈. 야, 여기, 아, 이런 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스크래치 같은 게 곳곳에 있네요, 여러분. 이 스크래치는 뭐 일부러 한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야, 진짜 이거 자세히 보니까 또 색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야, 이런 데도 스크래치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죠? 이건 손상된 거겠죠? 아,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아래에 캔버스가 드러나 있네요. 뭔가 누군가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해서 조금 긁거나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이게 그 캔버스 바탕인지 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탕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런 건, 그죠? 이런 거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샥! 이렇게, 한 번에 싹!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린 게 티가 나네요. 한 두세 번 붓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거의 뭐 즉흥적인 그림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쵸, 여러분? 네. 저 이런 데도 좀 그림이 이런 데도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거네요. 손상이 있긴 하네요. 여기도 스크래치 같은 게 있고요. 그죠? 재밌네요, 여러분. 이건 피 같다, 진짜.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 뭉크의 이 그림을 봤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역시 보이는 게또 달라요. 그쵸? 여기 지금 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또 이렇게 이 석양과 이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사람의
사람의 뭐이 지분의 이 지금 절규하는 이 주인공의 몸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흡수되는 것 같은 여기 기운에 그죠 이렇게 윤곽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게 느껴지네요. 야, 참 대단한 그림입니다. 역시 충격적이네요, 그죠? 자세히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뭉크의 절규를 한번 토파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예술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